허니 여사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더 걱정하는 방송 교훈이 빛나는 밤에 안구TV 이승훈 작가입니다. 편안한 밤 되고 계신가요? 네. 아, 가리봉동에 사는 슈킹 PD가 사연 보내주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도중에 연극 관람을 했대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눈물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슈킹 PD가 신청곡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맨날 술이야. 이 노래 아시죠? 예, 이 노래를 부른 그룹 바이브가 부릅니다. 신청곡은 미친 거니. 아이고, 야, 노래 이렇게 하니까 미치겠다, 야.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저작권상 저희가 음악을 못 틀어드려서 제가 라이브로 직접 했습니다. 예. 하여튼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보다 더 영국 같은 삶을 사신 우리 안흥구 청장님과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평론가계 MC 김성수님을 소개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 아, 두 분 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저는 연극 연출. 네네. 그 다음에 극작가. 제가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을 때 극작가로 올라갔어요. 어. 네. 그래서 그 대학로 사정을 잘 알거든요. 네네네. 이번 연극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교홍 대통령 부부가 찾아간 곳이 좀 연극계에서도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정말 그런 작품들. 어, 예. 아니면 좀 작지만 그래도 정통으로 네. 연극계의 어떤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작품들 이런 걸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뒷골목. 뭘, 아, 뒷골목. 뒷골목.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어디는 알아요. 지금 바탕골 소극장이라는 데가 저희가 이름은 굉장히 유명해요. 네네. 근데 원래 원조 바탕골 소극장이 유명했었고 그 바탕골이 다 정리를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요. 아, 거기가 원래 내려갔고. 그 턴은 이제 연극협회가 인수해가지고 거기가 네. 블랙박스 시어터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거기서 한 연극계 인사가 네. 저 카페 겸 극장을 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를 바탕골 소극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네. 그리고 공연을 거기서 하더라고. 아무튼 뭐 그 극장에서 저도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그 부류로 따지면 이게 뒷골목 쪽 B라인. 주류인 앞골목이 아니라 뒷골목 쪽. 저 선배님 죄송한데 그 선배님은 뒷골목이고 앞골목은 우리 안우구 청장님인데 예. 아직 한 말씀도 못 하셨어요. 여기 뒷골목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예. 앞골목 소개 먼저 일단.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연극은. 예. 아 예. 근데 그 앞골목 이야기보다 뒷골목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먼저 예. 일단은 화면에 좀 나와 주셔야 예. 안흥구 TV니까. 아, 예. 다 안흥구 TV니까 예. 안흥구 없는 안흥구 TV는 아니에요. 아유, 점점 유튜버 다 되셨네요. 예. 이제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보니까 그 무슨 연극 제목이 예. 무슨 2호선 뭐 세방살이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세입자. 세입자. 아, 예. 그러니까 제목도 사실은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명작이 있죠. 어, 있죠, 있죠. 근데 지하철 2호선이에요. 지하철 1호선이 정말 유명한데. 그건 뒷골목이네. 예. 그리고 세입자 이렇게 예. 붙여가지고 이제 웹툰에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을 가지고 아~ 만드는데 원래 뒷골목 연극들이 옛날에 어떤 걸 했었냐면 제일 원조는 벗기기부터 시작했어요. 미란다인가 뭐. 그렇지. 그렇죠. 아니, 그런 쪽은 제가 잘 압니다. 아. 여러분. 그거 봤어요? 아니요. 아니, 아니. 어려서 못 봤어요. 예, 예. 저는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가서 봤어요. 예. 다. 미란다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때 네, 네. 뒷골목에서 진행되는 연극들을 다 봤습니다. 연극이 아니야. 아, 그건 이제 좀 자극적인 어떤 약간 그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 그냥 음란물이야. 내용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용이 없지 않아요. 미란다도 원작은 대단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걸 리처라고 하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것만 그렇죠. 부각시켰으니까 예. 그건 연극이라고 할 수 없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뒷골목을 한번 뭐가 휩쓰냐? 벗기기가 휩쓸니다. 아, 예, 예. 그다음에 벗기가 다 퇴출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개그 콘서트가 다 휩쓸어요. 아, 맞아요. 아, 그때 대학로 가 보면 다 그 삐끼들이 그렇지. 뭐 오세요. 예. 뭐 얼마에 싸게 해 드릴게요. 삐끼를 원조로 썼던 애들이 벗기기 애들인데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또 계승해서 먹여 살린 게 또 개그 콘서트들이었고 네, 네. 개그 콘서트가 이제 쇠락을 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 코미디 로맨스를 아하, 갖다 딱 로코. 양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네. 로맨틱 코미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연극인들도 있었지만 주로 뭐 개그맨도 거기 있고 뭐 하여튼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네, 네, 네. 그런 기획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나름대로 또 책에 잡혀서 월급 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자가 몇 있었는데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옥탑방 고양이를 했던 그 팀이고 아. 그 팀이 만든 게 지하철 2호선 세입자. 이번 그 작품이다. 네. 그러니까 굳이
대통령에 가서 그걸 격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좀 특출난 게 뭐가 없잖아요. 굳이 이 작품을. 근데 나는 그 제목을 보고 사실은 그 서민들의 그 애환 거 아닙니까? 뭐 쫓아내고 세입자 안 못 나가는 사람들 그런 관계를 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갖는 그런 제목도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 그 내용은 그래요. 실제로 웹툰을 보면은 집을 그 구할 수 없어서 지하철에서 기거하는 사람들 얘기 그리고 또 정규직으로 취직을 못해가지고 비정규직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야 되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그림은 굉장히 서민적인 얘기죠. 네네. 근데 경 대통령은 그걸 보고 간 게 아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간, 그걸 보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청년 예술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냥 청년들 술 먹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아니에요? 저 윤석열 후보 당시에 이준석 끼고 가가지고 대학로 극장에서 청년 예술인과의 만남을 했잖아. 그렇죠. 그때 자기가 대답을 못하니까 계속 마이크 토스만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때 앉아있던 기획자 한 분이 그 작품을 기획한 거예요. 여기서 또 실마리가 풀리네. 그냥 지지자 만나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PPL이라고 봐야지. 그렇네. 사실은 대통령실은 PPL 본부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은 어느 상품 같 연극 그때 도와주신 분이 누구더라 그렇죠. 한번 찾아가야지 한 번은 스리퍼 한 번은 청치마 뭐 그렇죠. 한 번은 뭐 어디 이런 거 해주는 거지 빵집 이런 건가요? 예 구두 회사 그다음에 뭐 힐링 건축 21g 뭐 이러다가 거기에 하나가 이제 지하철 2호선 세입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딱 그런 게 나오고 지금 현재 가장 흥행이 잘 되는 작품이고 연극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심지어 MBK의 거두가 출연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햄릿. 네. 예, 예. 그거 안 보러 가셨잖아요. 유인철 씨 나오는데. 유인철 씨 하면 그때 그 문화체육부가 장관까지도 하셨던. 그건 MB가 가야 되는 거고. 아유 자기는 MB를 계승했잖아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유인촌을 만나러 가야죠. 그리고 그렇죠. 가서 배워야지. 어떻게 하면은 기관장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욕하면서. 그 유인촌이 제일 먼저. 욕했잖아요. 제일 먼저.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원일기 쓰신 게 아니라 살생부로 쓰셨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햄릿을 보러 가셔야 되는데 좀 찔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배신자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연극을 가가지고 예.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먹은 사진을 또 공개를 하셨어요. 그 나는 술자리. 진짜 그 사진이 그 지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표정을 돼요. 보면 아주 살아있습니다. 표정들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무슨 깍두기들이 그 무슨 집단적으로 훈계받는 사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뭐 그건 한번 그 성대모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야 너희들 말이 야, 대사를 또 김성회 소장님이 하나 적어놓으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아, 내가 지금 뭐 용기 내서 말하는 건데 말이야. 연극이라는 건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연극은 막 헝그리 정신. 알지, 헝그리. 근데 저 표정들 한 사람씩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아씨 왜 우리를 왜 여기 불렀지? 그렇죠.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실제로요 연극 배우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 저런 뒤풀이에요. 연극을 정말 힘들어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있었던 얘기들 실수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풀고 그리고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제 꼰대 한 마리가 딱 앉아있어. 그렇죠. 게다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연극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지읒도 없죠. 없어. 그러면 뭐 뻔소리 하게 돼 있거든. 아 나도 한때 배우 소리 좀 들었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뭐 조금 얘기는. 연습하시고. 그래. 저는 언제쯤 이게 될까요? 아, 오늘 술 한번 사주세요. 예. 예. 하여튼 그렇구나.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 참 배우들 불쌍하고 저 배우들이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연기를 하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또 제대로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제가 이제 관여할 때까지만 해도 저 뒷골목에서 보통 받는 평균 급여가 대략 한 150만 원. 월 150만 원.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잘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의 상업 연극이라서 대신 하루에 4번 5번을 합니다. 아 그래도 공연이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래도 네. 4번 5번은 어떻게 할까? 예. 심지어는요. 그 위메프 같은 곳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소셜 뭐 네트워크 뭐라, 뭐, 소셜 무슨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심지어 1,000원짜리를 팔아요. 아 이래 공연 관람권이 1,000원밖에 안 해요? 얘네 지금 파는 것도 보니까 특별권에 가지고 8,000원짜리가 있어. 연극 8,000원짜리 팔아갖고 어떻게 거길 채웁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월급을 줘요? 5명이 출연자인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공개돼 있는 출연진이 3팀이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루에 2회 이상을 하게 하기 위해서 3팀을 굴려요.
그러면 오늘 요번에 갖는 거는 그 선거 때 그 지지해 줬던 데 대한 고마움으로 예. PPL 차원에서 갔다. 제가 본 예.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가셔야 될 곳을 간 게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햄릿 아까 우스갯소리를 좀 얘기했지만 햄릿 말고도 좋은 작품들이 대학로에서 진짜 많이 그렇죠. 합니다. 정말 정통 연극 배우들이 현장을 지키면서 관객들이 잘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를 다 빼고 또 상업 연극 중에서도 그래도 좀 괜찮은 연극들이 있어요. 상업 연극이라도 뭐 슈어 매드니스 이런 작품들은 외국 작품이지만 굉장히 명작이고 꽤 잘 만든 상업 연극이에요. 상업 연극에도 ABC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저기에 가셨다. 야, 참.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그 우리 평론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햄릿의 명대사가 떠오르네요. 예. 저희 프로가 죽느냐 마느냐 사느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연극 얘기가 10여 분간 계속되니까. 알겠어요. 지금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근데 그 햄릿의 그 대사도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에요. 예. 뭐였죠? 예. 달라지느냐 그대로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 안홍구 TV에 들리고 싶어요. 저희 달라져야 된다. 저희 구독자들 수가 달라져야 돼요. 앞자리가 그렇지. 바뀌었습니다. 저희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앞자리가. 그러니까요. 2만대로 바뀌었습니다. 김성수 TV의 덕지 아닐까. 아우 그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진짜 인정합니다. 아니 진짜 김성수 TV가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박수 사람 더 분발해 달라고 하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기로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연극 무대 찾아가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지금 만나야 할 사람은 안 만나고 그렇죠.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는데 예. 이걸 지금 생각 전화 통화만 했죠 지금 전화 통화 한다고 했는데 예. 진짜 하는지는 모르겠죠 예.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분이 낸시 그 하원 의장의 예. 경우에는 미국의 사실상 2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리고 2인자죠. 또 외교 문제나 이런 데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예. 알려져 있고 실제로 또 이분이 외교적으로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예. 그나마 대단 그때 막 찢어버리잖아요 그거 예. 상당한 영향력이 뭐랄까 우리 쪽 우리로 치면 깡이 있는 예. 사람이라고 트럼프 종이 다 찢어버리고 아니 온 사람을 완전 홀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 이유로 제가 저 보수적 패널을 만나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오. 아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람을 미국 추미애라고 얘기했다. 미국 추미애래. 야. 그러니까 추미애를 만나고 싶겠어요? 아. 다 풀려버렸어 그래서. 아, 나 이거 빵 터졌다 이거. 그런데 바이든한테 가서는 그냥 거의 뭐 바이든 길 안내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스스로를 그렇게 하더니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사실 바이든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아, 더 중요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든 이번에 뭐 중간 평가도 받아야 되지만은 물론 뭐 낸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낸시가 훨씬 더 외교 무대에서는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아예 공항에 영접도 안 나가고 그건 진짜 심했어요 그 사진 있으면 좀 보여줘봐 야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그 대사관 측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아, 불쾌하다고.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동양인이 없어. 한국 공항에 내린 거야. 근데 동양인이 없어. 한국인 정도가 아니야. 그냥 동양인이 없어. 잘못 왔나 그랬겠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어디 다른 데 왔나? 하와이야? 이러면서. 또 미군 부대의 예, 그렇죠. 예, 비행장이기도 예. 하니까. 아, 지금 나오네. 그러니까요. 예. 보통은 여기 뭐 한 명은 있어야 하는데 진짜 예. 가서 뭐 이렇게 아 근데 저 할머니 악수도 하고 이 저 할머니 저렇게 했다가 우리 무슨 나중에 무슨 보복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라도 네. 설사 추미애라도 그래도 가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자기가 안 간다면 그러면 최소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외무부 장관을 보내다 박진우 딴 데 가 있어요. 네, 딴 데 갔어요. 딴 데 갔어요. 어디 아 못 보낸다. 그러면서 네. 외교부에서 뭐라고 해명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쪽 의회에 장이 오는 거라서 우리는 의회 관련해 가지고는 프로토콜이 없어서. 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네.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이라면 서로가 이렇게 마중 나갈 때 격이 맞는 사람을 맞춰서 자기는 빠지게 생각을 했다면
김진표 의장을 설득해서 보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죠. 김진표 의장한테 뭐 주는 게 싫은 거야.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싫어가지고. 기회도 싫고 스포트라이트 뭐 거기다가 뭐 사정을 가서 해야 되잖아. 네, 또 네. 아, 밥이라도 좀 사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싫은 거야. 가면 또 개헌 얘기할 거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싫어. 그러니까 에이 몰라라. 아 마음대로 해. 아 마음대로 해. 안, 그러, 안 그러면 이제 총리 정도는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총리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이 중국에서 불편해할 수 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안 보낸 거예요. 야. 근데 웬일로 중국을 또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중국하고는 완전 적대시까지 예, 갈 정도로 만들어 놓고 예. 지금 와가 중국을 의식을 해? 그러니까 이분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가 논리체가 필요합니다. 한동훈만 이해하나 봐요. 그렇죠.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동훈은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저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PPL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PPL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네.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미국에게 또 PPL을 그렇게 또 해줘야 할 역할도 큰데 네. 지금 받은 것도 있으니까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거니까 그럼 이런 자리라도 전화뿐만 아니라 꼭 나가서 아니면 외교적으로 자기 대비 무대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미국 그 대통령도 오긴 왔었지만 그러니까 보수 패널들도 밥을 먹어야 됐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찬이든 만찬이든 했어야 되는 자리다. 네. 그런데 아예 쌩 까버리고 전화 통화로 때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외교에 대한 기본 ABC가 없어요. 없는 거고 외교가 무정부 상태가 아니냐.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제 보수 패널의 말입니다. 그럼 저도 제 말이 아닌데 네. 박지원 전 그 국정원장이 네. 모 방송에서 윤석열은 꼭 만날 것이다. 틀림없이 깜짝 만날 것이다. 하고 그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촉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박지원 원장님이 네. 그 윤석열 씨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과대평가할까? 아니, 우리는 보이는데 이제 네. 평가를 그렇게 아직 못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정치 논법상은 무조건 만날 것이다. 저렇게 하면서 뭔가 깜짝 놀래켜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주겠지, 희망을 주겠지라는 게 논법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논법 자체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치. 완전히 공식이 안 맞는 사람인 맞아요. 거죠. 예, 예. 야 이렇게 공식이 되니까 공식이 없어. 아, 무공식이 그렇지. 공식이다. 야, 즉흥적이고 이건 어떡하냐, 졸속이고 불통이고 네. 그냥 진짜 꼴리는 대로 하는 사람 네. 같아. 와 이거 노딱 붙었습니다. 좋아 빠르게 조빠가 예. 조르정부 화이팅.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노딱이 그래서 맨날 사정정국이나 하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러니까요. 조빠가 예. 가자. 아 정말 이거 대단한데요. 근데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오늘 그 총장님하고 사실은 이제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누다가 예.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또 부인인 그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누면서 이렇게 가면은 좀 예. 정신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MC로 끌어가시려면 이래야지. 야 이거 지금 이 펠로시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 예. 연극을 보러 가게끔 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닐까요? 다시 할게요. 네,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냥 해봐. 아 형 나도 이 돈 받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아. 아, 그러면서 네, 네. 이 김건희 씨가 어마어마한 어허. 지금 똥들을 싸질려 대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건진법 사건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한번.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그 최근 보도한 그 속보에 의하면 지금 문제가 된 그 힐인 건축이라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청사에 그 설계를 네. 하고 이랬던데 거기가 건진법사가 만든 그 재단에다가 사회복지재단하고 1억 원을 1억 원을 낸.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PPL을 받아가지고 또 그 그러니까요. 청사 설계 감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설계 업체라고 하면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설계를 네. 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공간이나 지금 그 집무실은 네. 둘 다 있는 자리를 그냥 리모델링해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설계가 필요 없는 곳이잖아. 아니 리모델링도 이제 그 리모델링 하는 인테리어 그 설계를 인테리어 설계를 예, 하죠. 그 인테리어 설계 뭐 크게 그래 물론 설계 할 수 있다고 치고 감리도 하고. 근데 그 업체가 상당히 큰 업체예요 원래 힐임이라는 데가. 예. 잘 아신다면서요 또. 뭐 개인적으로 저도 원래 알던 사람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씨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예. 오마이뉴스인가요 오늘 예.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보다 먼저 안 사람이 있어요. 오. 그게 이현동이에요. 아, 어디 빠지지 않는. 예. 그 예.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에 왜 건진이 일강조계사에 연민복지재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연민복지재단. 예. 그게 이현동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고. 그렇죠. 이현동이 밑에서 일하던 그 세무서장 출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사로 있는데 이사로. 거기에 그 이원이라는 그 세무법인에서 7억을 냈어요. 맞아요. 세무법인이. 세무법인 최고 많이 냈죠.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희림이 또 1억을 냈고.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 여성 그 국회의원 중에 대구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또 한 1억을 냈다고 네. 해서 아 그럼 그 사람들 왜 거기다 돈을 그렇게 냈지? 그런 사람이 희림이고 그 희림이 지금 그 대통령 공간 그 한남동 공간에 지금 거기도 감리를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청사. 근 설계를 하고 관전은 감리를 감리하고. 야.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 공간 그걸 하나 옮기는데 네. 495억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495억이라고 하면 500억이잖아요. 네. 아니, 집을 웬만한 건물 하나 새로 완전히 짓는다고 해도 오. 5억이면 500억이면은 네. 엄청난 좋게 지을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것도 있던 거를 리모델링 하는데 500억이 들었고 500억 가까이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더 다른 돈을 전용해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걸 요새 시민 언론은 열린 공감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죠. 추적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야 또. 예. 여러분 이런 이거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정말. 역대 정부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죠. 몰라요. 그 뭐 이승만 때는 그런지 몰라도. 아 거기까지 가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 박정희 때도 이렇게까지는 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선왕조 때나 있을 수 있는. 조선왕조 때. 연산군.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나는 진짜 그런데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아름아름으로 그냥 예. 그냥 수의 계약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공개 경쟁이 잘하면 주고 싶은 사람 못 주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그 설계 그 뭐야 땡땡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공사명에 네, 네. 입찰한 그 회사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너무 기가 막혀요. 네. 5월 25일 10시 11분에 아, 공고가 떠요. 10시 11분에. 네. 그런데 10시 30분까지 내래. 근데 근데 야 그거 어찌 내냐 그거를. 근데 하늘에 맞춰주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내는 네. 내가 하나 있는 거 그렇지, 하나 있지. 아, 다 준비해가지고 호시기스 하고 저 봉투에 넣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죠. 30분 19분 만에 낸 거야. 그거를 19분만 내. 근데 더 웃긴 거야. 30분에 그 등록 마감이 됐잖아. 그리고 입찰을 30분 후에 11시. 바로 해. 야 11시까지 입찰을 어떻게 해? 그 서류를 최소한 이렇게 검토해 보고 야 이게 괜찮은 네. 그 입찰을 할 만한 업체라 이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최소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30분인 거야. 어... 그리고 입찰을 해서 입찰이 끝날 때까지가 1시간이야. 그렇죠. 그 안에 또 다 끝났고. 이 1시간은 내가 들어봤더니 모든 입찰에 1시간도 안 걸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을 잡으는 거래. 입찰에. 그래서 1시간. 그리고 나서 네. 1시간 후에 또 한 시간 동안 심사는 해야 돼. 그렇죠. 또 그 심사가 한 시간이야. 절차를 맞춰놔야니까. 그리고 한 시에 발표를 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그 세 시간만인가에 그냥 다 끝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세 시간을 세 시간 이러면 네. 되게 심사숙고한 것 같잖아. 네.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니까. 거기에 공모, 공모 마감, 네. 입찰, 네. 입찰 마감, 심사, 발표까지야. 다섯 단계가 세 시간 안에 이런. 야, 진짜 빠르네. 근데 조르정부 조빠가 조르정부답네요. 조르정부. 근데 그것도 그 거기보다 더 네. 문제는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을 적정가를 안에 내정가를 맞아요. 적어놓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보통 거기에서 한 80% 정도로 다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썼냐면 99.9% 그러니까 마치 짜고 친 듯이 마치 짜고 친 듯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 줄 알아? 그 금액이 노출되지 않고는 그걸 99.9%를 그렇죠. 맞춘다는 게 불가능하죠. 예. 완전 불가능하죠. 건진법서 외에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99.9%를. 그래서 보통 아니 마음을 읽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 80% 미만으로 해서 그렇죠.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 거기다 99.9% 이건 주기 위해서 한 거. 그런데 그것도 또 더 웃기는 거는 그러니까 낙찰이 됐어요. 예. 낙찰됐는데 거기다 또 2억 5천인가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죠. 공사를 했다는 거야.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2억 5천을 플러스 할 때는 감사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거기서 2억 5천 왜 애초에
이게 12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렇죠. 12억이라고 하는 걸 내놓고 그래놓고선 또 최저가 입찰 말해가지고 더 밑으로 쓰는 애들을 갖다 고르는데 한 명 단독 입찰했으니까 뭐 밑에도 없고 원래 단독 입찰이면 또 그것도 없애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짜로 둘을 갖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입찰 금액까지 해가지고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성의가 없어. 아니야. 그런 성의도 와, 성의가 진짜 없어. 이 새 무성의하네 진짜 너무하네. 이 새들은 정말 성의가 너무 없어 진짜. 좀 가면이라도 쓰고 하란 말이야. 저... 너무 투명하잖아. 아니 근데 이런 거 보통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해 이렇게 좀 해주는 거 아닙니까? 밑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성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밑에 있는 애들이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밑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 두둔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거를 언론이 너무 안 받아. 안 받잖아. 네. 너무 뭐 얘기 몰라요. 얘기를 안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하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같은 기자들인지 모르겠다니까. 네. 예전 같으면 이거 나라가 한번 뒤집어질 상황 아닙니까? 봐라. 지금 JTBC 같은 경우도 보세요. 네. 그 김건희하고 네. 지금 이 뭐 A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네, 네. 히림을 얘기하면 히림하고 그 사이가 네. 분명히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려줬다는 거 아니야. 네. 돈은 안 받았지만 후원업체로 네. 올려줬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당연히 둘의 관계가 있다는 걸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건진까지 나왔어요. 연민복지대장도 나왔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계속 또 추적해가지고 네.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를 그렇죠. 리가 없다고 전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인물들은. 네. 그거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 그래놓고 이재명 의원의 부인의 운전기사? 차량에 네. 운전기사를 했다고 그 근거가 봤더니 그 계약서 하나야. 이 사람이 운전기사였다는 그 계약서. 운전기사였다는 것도 아니고 네. 차량을 운전하면서 돈 얼마를 받기로 했다는 이 계약서. 아, 그렇지. 그러니까 고용계약서 같은 네. 그 정도겠네요. 네. 예. 그런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는 분명히 둘이 아주 밀접하게 알았기 때문에 운전기사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그거 자체도? 그리고 확인해봤더니 그 사람 그 김혜경 씨 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선도 차량이라고. 선행차. 이거 성, 네. 그러니까 선거해본 사람은 다 알아. 그렇죠. 알죠. 알죠. 선거해본 사람은 네. 배우자 팀 하면 최소한 한 3대 정도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3대 정도가 움직여서 배우자가 타는 차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갈 때 무슨 일을 갖다 수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뭐 싣고 가는 싣고 차는 그렇죠. 차가 있고 네. 미리 가가지고 뭐 상황 알아보고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그런 거 해보는 선도차가 있잖아. 네. 우리로 치면 이제 답사 같은 뭐 답사.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답사 팀. 예예. 예. 그게 정확해. 네. 답사 차량이 있는. 형 나 잘했어? 네, 잘했어. 오늘 아유. 네. 그 답사 차량 운전했던 사람을 가지고. 네. 이게 저 김혜경의 지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전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네. 거는 뻔뻔스럽게 해. 왜 둘이 이렇게 잣대가 다르냐? JTBC야. 아, 갑자기 JTBC로 뚝돌아. 너무하잖아, 진짜. 아, 거기서 맞아요.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거.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단독 보도하면서 이들은 알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해설까지 막 해. 그러면 김건희하고 희림하고 알 수밖에 없지. 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거기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희림은 연민복지재단으로 이현동하고 연결돼가지고 네. 김건희하고 연결됐을 가능성도 네. 많고. 네. 그렇죠. 그다음 또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또 그 희림이 뭐죠? 김건희가 한 코바나 컨텐츠에 네, 거기도 후원으로 올라가잖아. 세 차례나 후원. 아~ 세 차례. 얼마 정도 후원? 그래, 거의 뭐 한. 그거는 제가 뭐, 후원금을 안 받았대요. 아, 제가 여기서도 또 네. 이제 문화예술계의 관행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계의 관행 네. 협찬이나 후원을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도 올려주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언제? 이전에 많이 받았을 때. 예전에 많이 받았을 때. 이전에 네. 이제 우리 안홍구 그 네. 청장님께서 네. 우리 저 김성수 TV 만들면서 뭐 밥 좀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일봉을 주셨어. 어허. 그러면 거기에 협찬 안홍구 이번 프로에 출연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협찬 안 온 거 이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요. 있죠. 그 대신 그걸로 명확해진 거는 둘이 친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친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전에 돈 거죠. 거래가 오고 갔다는 네.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후원 누구 이렇게 올라가면 아 이전서부터 돈 거래를 했던 사이구나라고 보는 게 관행이죠. 관행인데 그렇죠. 대통령실은 그거를 가지고 해명을 그렇게 해. 돈을 받은 적은 없다. 그냥 이름을 올려줬다. 예전에 우리 사무실을 해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사무실을 갖다가 디자인을 해줬다고 이름을 올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없죠. 말도 안 되죠. 내가 돈 줄 거 다 줬는데 왜 거기다 후원을 네. 올려주냐? 아, 이번 정부는 국민들 진짜 개돼지로 보나 봐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봐. 아, 뭐 성의가 없어. 진짜 이런 걸 가지고 구라를 쳐? 저도 전시회 기획해봤어요. 그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없어요.
뭐 자선 사업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한 줄이 얼만데 사실은. 아 진짜 그런 식의 해명이 난무하고 그걸 또 받아. 그건 실제로 협찬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아, 그럼 그냥 협찬했는 사람 그냥 협찬을 올려주는데 아, 네. 협찬 안 했는데 올려줬다는 건 빙고. 더 많다는 이야기죠. 야. 수시로 받았대요. 수시로 받았다. 근데 네. 제가 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우리 건진 법사가 네. 대기업하고도 또 이렇게 좀 소위 이렇게 아, 좀 커넥션이 그, 좀 뭐 그것도 또 아니 지금 커넥션이 아니라 아 커넥션이 아니라 했다는 거지. 어, 예, 예. 아 제가 또 취재해온 아, 단독부도. 뭐 빰빰빰빰빰빰 뭐 이거 깔아야 하나? 이 국내 굴지의 그 재벌 대기업이 네 군데를 건진이가 접촉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오. 그런데 그 중에 S사, S사, H사, 어. K사. 어. 그다음에 뭐야? 삼성. 아, 아니야. 아니야. 형 삼성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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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삼리 슈퍼스타즈. 빨리 가죠. 빨리 가죠. 오래된 사람. 여기서 삼미가 생각나냐? 여기로 가야 돼요. 연배가 진짜. 아유. 그다음 시사까지. 아, 시사까지. 근데 시사. 시사는 그 직접 그 회장은 안 만났고 네. 회장과 가족 중에 뭐 부회장 정도는 네. 만났던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럼 뭐를 건진이가 만나서 뭘 그러니까 했냐? 그때 뭘 만났을까? 그러니까 구슬하라고 요구를 했다. 아 그분들 만나서 고생하는 게 고자세요. 야 굿 굿. 근데 마가 꼈어. 마구리가 꼈구나. 재벌들이 참 건강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샘플로 우리 김건희 여사도 이런 구슬 해서 잘 되셨고요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나요? 아, 그럴 그렇다면? 수도 있다는 거지. 어, 나 진짜 야, 어질어질하다. 구슬 하라고. 야 정말 너무하네. 야, 야 그거 그러면 구, 보통 그런 구슬은 얼마 정도 가나요? 한 한번 하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제가 조금 친하게 지내는 무속인이 있는데 오. 그 무속인이 보통 이제. 시중가를 갖다 얘기해 주는 시중가 시가가 있고 시가 있는데 시가. 500 정도가 이제 치성이라고 하는 거 치성 아, 치성을 드린다 네, 치성 네. 어. 그 500은 이제 그 조상신이든 누구든 네. 그 기도를 드릴 신에게 네.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고 어. 뭐 이런 거 이게 치성 어. 이게 500 500 네. 어, 500 구슬 무조건 천 이상이야 그 초이 반은 덩그덩그덩 이렇게 치성은 네. 상차림만 하는 거고 네, 상차림 아. 그다음에 굿은 이제 직접 퍼포먼스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있고. 거기서도 어 악단이 들어오잖아. 악단이 그럼 무조건 동동동 아. 악사들이 들어오면 오브리 오브리. 그러니까 보통 북 하나에 그 꽹과리 같은 거 하나 놓고 아. 혼자서 이제 네, 네. 드럼 치듯이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 분이 한 분 오실 때는 첫. 진짜 출장 밴드는 출장 밴드 악사들이 쫙 어, 깔려, 깔려. 배치가 되면 1500이야 네, 무조건 1500 이상 어, 그 정도면 1500 1500 이상 와. 그럼 전번에 수륙대제처럼 항소 생 1억이 넘어요 살아있는 항소를 잡아보면 1억이 넘어 아마 지금 그런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1억이 넘어요 아, 이 지금 그 지금 제가 그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억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아, 소잡아라 그, 이거. 제가 그 좀 친하게 지냈던 건 무속인 같은 경우는 억소리 나는 굿 얘기를 내가 딱 꺼내니까 그런 굿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굿이니 사기지. 아, 사기다. 그렇지. 야, 그건 정성이 아니야. 야, 소잡는다고 신이 더 들어오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동네 정육점도 다 신이네. 오늘 소 잡은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 야, 그러니까 맨날 그 뭐야. 1500 정도면은 웬만한 걸 다 갖춰서 할 수 있으니까 네. 1500 정도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정성이라는 거야. 그렇지, 노력과 정성. 그만큼 정성을 해서 네. 상차림을 갖다 더하고 그러면 그 정성이 이제 더 감읍이 돼서 네. 신들이 뭐 작동한다 그러는데 1억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사기지. 그분이 여자분인데 굉장히 시원시원 여자분이 그건 네. 사기지. 그건 사기지. 야, 뭐 소 잡으면 뭐 신이 더 잘 오냐? 근데 이제 그거에서 그치지 않아서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중견 또 기업은 또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또 했다는 소리잖아요. 예, 참 이건 진짜 심각한. 이거는 문제입니다. 뭐 진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했던 바는 되잖아요. 네네네. 건진이가 옛날에 그 양재동에 캠프 만들고 네네. 할 때부터 아 이거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세무조사일까?
거기 또 연민 복지재단이 또 드러난 거예요. 연민 또 연민 복지재단을 보시면 거기에 네. 이현동이가 국세청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 이현동이 밑에 있던 그 감사가 또 국세청 서울청장 출신이에요. 서울청장 출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무서장 하는 게 또 역삼 세무서장 출신이에요. 그 아까 그 이사들이 둘 더 있던 그 이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사들 중에 일부가 그 일강조계사의 해우와 그다음에 그 채모라고 하는 또 도안이라고 하는 또 스님 이름을 있고 올려가지고 스님도 아니죠 사실은. 야 지금 이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완벽한 팀플레이인데요. 그러니까 법사와 이런 사람들이 살을 날려갖고 세무조사를 받아. 살을 날려. 그리고 같이 이사들이 세무조사를 면해줘. 그러면서 돈을 받아. 야. 그러니까 구슬하면 세무조사가 면하게 되는 거야. 살을 피할 수 있다. 아. 실제로는. 세무조사는 그 세무 고위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런데 구술해서 세무조사를 면하게 한 것처럼 하는 거야. 그럼 업을 내놔야지. 그러고 야, 팀플레이네 진짜. 엄청난 팀플레이. 또 하나 우리가 야.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될 게 국세청장이 유일하게 이번에 청문회도 안 한 거친 국세청장. 맞아요. 맞아요. 최초죠. 최초. 네. 그것도 국세청을 그만둔 퇴직 오비가. 공무원을 했는데 그 퇴직 공무원이 또 대구 출신이에요. 아, 우리 총장님이 좀 잘 나가는 그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그런 잘 나가지 않은 애를 그렇게 다시 네. 컴백을 시켰으니까. 네, 네. 누구 말을 잘 듣는 애지? 누구 말을 잘 들을까요? 그 친구가 그 우리 경로라 그러잖아요. 보직 경로. 네, 네. 아, 이 친구 싹수가 있다 그러면 네. 이제 다니는 그. 보직 경로가 예, 다 예, 예. 아, 여기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만 보내는 데라고 정해진 곳이 있는데 그런 쪽은 한 번도 못 갔던 애야.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장이 돼서 나타났어요. 누가 시켰을까? 누굴까요? 뭐지? 혹시 이현동? 이현동 아니면 누가 시키겠어요? 그를. 예. 그래서 이게 이 인사부터 진짜. 시작해서 나는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총체적으로 뜯어먹기 위한. 그런 조직이구만. 모든 면에서 문어발을 걸쳐서 모두가 다 빨아먹을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뜯어내겠다. 어마어마한 의지야. MB보다 더한 것 같은데. 초창기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MB는 그냥 봉투 갖고 다녔어요. 아, 일단은 헌금 받듯이. 거기는 이제 기독교 베이스잖아. 아, 기독교 베이스. 베이스가 아니야. 기독교는 그냥 금일봉이야. 그렇죠. 금일봉이죠. 100만 원, 200만 원. 11조 정도. 11조. 11조. 요 정도. 이쪽은 억이잖아. 굿 한 번에 억. 야. 야, 이거 종교 전쟁이네. 와, 이 정도면. 누가 잘하나. 그러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거기다 부안에 동해가지고 쟤네 무속 애들을 찍어줬어. 아이고, 이게 말이 되니? 안 되죠. 진짜 어? 또. 아이. 또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막 여기 막 이렇게 많이 띄워줬고. 예.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이렇게 아무튼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연민복지재단 하나만 봐도 진짜 누굴 연민하는지 알겠어요. 아 재벌을 너무 연민하고. 어? 저는 그 연민이 그 연민인 줄 알았더니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연꽃이 있네요. 연꽃. 예. 그 연꽃의 마음 뭐 이런 거 같은. 연꽃이 거는. 돈의 꽃인 거지. 야 돈의 너희들이 꽃이다. 지금 구슬하면 돈이 핀다 이거야. 근데 그. 건진하고 그 이현동하고의 그 연은 네. 그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이미 아마 예전부터 이현동의 가족 중에 좀 그 아픈 사람이 있고. 아, 그 얘기 아시는구나. 네. 아니, 저도 그걸 취재하다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거기서 이제 그 출발이 됐고요. 그래서 세월이 꽤 오래됐고 그런데 거기 건진하고 이제 그 건진이 이거 또 코마나 컨텐츠의 그렇죠, 고문으로 돼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다 연민복지재단과 코바나 컨텐츠와 김건희와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진짜 웃긴 건요. 연민복지재단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걸 또 확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소름 돋을 거예요. 한번 일단 돋아야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네. 바로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타이밍이. 미르재단. K재단을 네, 수사하면서 네. 옆으로 코치를 연민재단 이렇게 코치한 게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때 만들어졌다면 시점은 한 2017년도로 보여요. 그런데 네, 네. 그게 이제 끝나고 그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네. 그 시점이 그 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현동이가 당시에 네.
데이비드슨인가 해서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으러 어허. 미국의 국정원의 청부를 받아가지고 국세청 직원을 보내면서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네. 구속될 그때 네. 시점이었어요. 그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 그렇죠, 이 사건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네. 이거는 우리의 그 정치인을 그냥 한마디로 돈 받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그렇죠. 사건이에요. 엮으려고 네. 국세청까지 동원해가지고 했던 사건인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현동이가 잠시 구속이 돼요. 그런데 그걸 풀어주는데 그때 누가 당시에 풀어줬냐? 누가 줬을까? 2017년, 18년도가 누가 풀어줬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가 있었을까요? 검찰의 검찰총장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그렇죠. 예. 검 총장은 2019년도에 되지만 서울지검장이 아마 될 때가 그때였을 거예요. 그때. 서울지검장으로 직접 수사를 지휘하면서 풀어줍니다. 이게 그리고 다 있어 이게. 그러니까 누구야 그 국정원장 예. 같이 한 거거든요. 아, 같이 공범이라고. 예. 그러니까 한쪽이 그 유죄면 다른 쪽도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은 유죄가 되고 반반 이현동은 예, 예, 빠졌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의혹인데 예. 연민복지재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 같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이거는 만약이야 네, 네, 가정이지만 네, 네. 수사를 막 하다가 오, 야 재단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면 괜찮겠네. 어, 이거 괜찮겠다. 이 정도 나가겠다. 이 정도면 현동 씨 잠깐 이건 무슨 커피숍에서 얘기하듯이 현동 씨 잠깐만 범죄자들하고 이런 얘기 한다니까 아, 진짜 그렇죠 진짜요? 오, 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민복지재단의 구성원이 네. 이현동 관련인들로 다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현동의 관련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친구가 이현동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임모 씨의 임모 씨 그가 7억을 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현동과 알려져 있는 희림, 희림 또 그렇죠. 이현동과 알려져 있는 그 한모라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 대구 출신, 네, 그 예. 부동산 예. 거의 재벌 수준으로 땅을 예. 너무 사랑하셨던 분, 예. 그 사람들 다 연결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 안에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이현동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네네네.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저걸 만들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저걸 만들어 주면 풀어주지 뭐 이런 거. 어? 연민복지재단을 안 잡아먹지 이런 거라. 제가 특별히 리액션 안 하니까 네. 선배님 표정이 이거 왜 안 해? 이런 표정으로.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이거를 그래야 나중에 이거 저희가 얘기를 계속 좀 나눠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건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이 이야기가 이 돈이나 자금 흐름이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알아놔야지. 이게 축적해놔야지.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뒤질 수 있게. 네, 그렇죠. 아, 여기서 또 뭐가 또 터질지 또 뭐합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짬짬이 먹어가지고 뭔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걸 다 알아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사고를 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간에 지금 들어간 돈이 최소 500억 이상일 거라고 네. 보이는데 그럼 그 500억 이상 되는 돈들이 좀 수의약으로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어떻게 흘러갔을까? 네. 이거는 진짜 국정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요번에 감사가 오면 당연히 하는 거고 네네네. 국정 조사라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네. 민주당도 움직여야 돼요 지금. 그럼요. 법인 등기조차 없는 회사가 가서 네. 뭐 6억짜리 공사를 막 따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봤더니 뭐 네. 지금 이미 연민복지재단에 돈을 갖다 상납한 바가. 아 진짜요? 그러니까 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야.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 판을 짠 사람이 막 공통적으로 중첩되는 사람일 것이고. 네네네. 대통령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렇죠.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일 것이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세무조사나 이런 것도 면해줄 수, 면해줄 수 있는 정도로 그 누구나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진짜 웃긴 진짜 게 화난다 나 진짜. 이번에 이것도 되게 소름 돋는 네. 지점이에요. 아, 형 때문에 오늘 소름 한 여섯 번은 돋는 것 같아 진짜. 봐요. 네. 건진 법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맨 먼저 어디서부터 알려졌을까? 네. 찌라시가 돌았어요. 어허. 받은 글이라고. 찌라시가 쫙 돌았어요. 네. 찌라시가 쫙 도니까 세계일보 같은 데가 붙었다. 네, 네, 네. 붙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 대통령실이 발표를 합니다. 건진주의보를. 그 예. 내용을 요 타임라인 보세요. 네네네. 건진주의보를 그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건진주의보를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질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봐봐. 건질 잡아야지. 건질을 조심하세요. 건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왜?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거는 누가 봐도 밑장빼기지. 네. 그러니까 이미 언론사에서 그 취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첩보를 접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짓이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행보가 더 웃겨. 그 다음 행보가. 그 다음 행보가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주의보를 내리고 나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제 뭐 그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수사 의뢰를 잡아오든지 뭘 해야지 확인하기 확인.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조사하겠다. 누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 옛날 같으면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네. 민정수석 옛날에도 그걸 직접 할 수는 없어가지고 네.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민간 직접 할 수 없어서 김대중 정부까지는 사실은 그 사직동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사직동팀. 혹 들어보셨나요? 네. 온노비 사건 뭐 네. 이런 거 할 때 네. 사직동팀이라는 게 있었어. 네. 그때 그런 건 경찰에서 경찰 조직이니까 그렇죠. 경찰 조직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을 네. 취했는데 그게 이제 온노비 사건 이후에 사직동팀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어가지고 경찰하고 그 필요는 하니까 경찰하고 검찰을 별동대로 민정 밑에다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청와대로 일단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청와대 직원이 돼버린 그렇죠. 순간에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번에는. 특별감찰팀을 네. 이제 만들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 안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특별감찰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소속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냥 다 못하는 거지. 네. 못하게 됐어요. 그런 상태인데 조사를 안 돼 자기네들이. 공직기강에서. 그러니까 뭐 공직기강기관이 조사를 안 돼. 네. 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야. 아 우리가 할 테니 니들 건들지 마. 어? 경찰이나 특히나 어허. 경찰 쪽에서 누가 정말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 이걸 수사에 들어가 봐. 그렇죠. 몰래 이제 본인 스스로 혼자서. 지금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경찰을 국 때문에 경찰하고 지금 갈등 관계 있잖아요. 네, 진짜 맘먹고 한번 맘먹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지. 그쵸, 그런 사람 나온다 봐. 정의감 가지고. 정의감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후루룩 다 까지니까 건드리지 마. 돈 터치. 이야, 이거 아니냐. 진짜 이건 진짜. 수사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안 움직이잖아. 검찰이 이 정도 나왔으면 안 움직일 애들이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아, 고2 때 내 친구 양아치 새끼를 보는 것 같아 이 정부는. 그러니까 아, 뭐 짜증이 나 그냥 뭐 걔 생각하면 아 너무 짜증이 나네. 이렇게 뻔히 보이는 양아치 짓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저는 와 성의 없이 양아치 짓을 하니까 너무 성의 없고 날 좀 속여줘야 하는데 이걸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있잖아 네. 그 양아치가 대개는 학교 이사장 아들이야. 형이 아버지셨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래서 짜증이 더 나요 걔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학교 이사장 아들 정도 돼야 이 정도로 대놓고 양아치 짓을 네. 하지 걔도 그랬는데 이렇게 대놓고 양아치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얘네들은 진짜 그러니까요 물에 배는 게 없는 그런 애들이구나. 저 생각할 수 아니 얘기 들으면서 매 회마다 공부해야 할 거. 내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완전 눈탱이로 그냥 보이는 데서 그냥 막 쳐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제 약간 의혹을 또 제기하는 쪽에서 네. 들어보면 이 건진이가 그동안에 자기가 했는 역할이 있고 그동안은 네. 공로가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좀 잘 안 들어줬다고 해요. 아, 실제로 진짜? 윤핵관들 때문에 어허. 건진이 그러니까 공공의 조직에서 그러니까 네. 이제 대놓고 이렇게 자기네들도 조직을 갖다가 공공으로 내놔야 되는 그런 조직을 짜잖아요. 거기서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뭐 자기들이 뭘 좀 해먹으려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했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네.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절대 나올 일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죠. 지금 현재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를 오히려 안 되면서 지금 프레이를 하고 있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쓸 때는 좋았는데 이제 되고 나니까 걸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쳐내기 위한 작업이라는 설도 있고 지금 두 가지 설이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쳐내듯이 건진도 쳐내야 되는데. 근데 건이가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미친 건이 같은 번째 돌림이야. 근데 어떻게든 노래 한번 살려보고 싶었다 내 진짜. 건이하고 둘이가 틀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틀어졌다.
건희와 건희가 이제 아 오다가 뭐 밑에서 칠 수 있나요? 위에서 오다가 있어야지 치는 거지. 오빠인데 그래도. 오빠. 오빠. 오빠를 야 오빠도 치는구나. 아니 형 말고 이렇게 야해. 오빠. 근데, 아니, 근데 그거 아니면은 지금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오픈이 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근데 나는 이 이런 지점들이 예, 박근혜 예. 정부나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한 번씩 이렇게 터지는 일들이 어디에서 터지냐면 세계일보예요. 아, 세계일보도 아. 종교적인 신문이잖아요, 거기도. 네, 통일교. 통일교. 보시면은 그 네. 세계일보가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끼어요. 아. 그래서 세계일보의 관련자가 여기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깊숙이 관여돼 있다. 이야. 이거 어디서도 못 들었던 얘긴데. 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놈의 정부는 종교가 뭐야? 주세다가 신천지에다가 통일교에다가 야 다신교 다신교네. 와, 진짜 와. 다신교도 네. 이거 이 정도 되면은 그리스 시대야. 조로아스터교도 생기겠네 조만간. 조로아스터교는 유신이야 그래도.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쪽은 다신교라니까. 아, 완전히 어. 그냥 잡탕으로 그냥 어. 이것저것 다 필요할 때마다 신을 하나씩 다 만드는 어. 거지. 이야 정말 진짜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은 무슨 신을 믿고 저렇게 지금 까부는 겁니까? 그러면 잡기 잡신. 아니 지금 비대위를 뭐 한해 만에 이제 뭐 하게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 근데 비대위를 법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한다고 했잖아요. 그 너무 비대위에 대한 평가를 이제 그 법률가 관점에서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비대위가 지금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뭐냐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 대표성을 그렇죠. 대표의 직무 대행으로 해가지고 네, 대표는 있는데 네. 당원권이 정지돼가 직무만 대행한다라고 그렇죠. 돼 있잖아요. 권한이 아니라 권한이 아니라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비대위가 되면 아예 이준석을 해임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 하나도 딱 떨어지질 않는 거야. 안 맞네. 근데 그럼 만약 이준석이가 그 비대위를 예, 체제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준석이가 만약에 가처분이나 이렇게 소송을 걸고 들어오면은 엄청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준석이 보고 너 그러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계속 지금 뭐 옆에서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 경찰 쪽에 뭐 압력을 넣어서 뭐 서울청장 세상에 야 그 사람도 너무 투명한 게 서울 경찰청장 정도 되면은 좀 좀 성의 있게 좀 뒤에서 나 없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없어. 대놓고 나 무유 조카다. 나 무유 조카야. 어? 그러니 압수수색을 갔더니 이준석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근데 그 무유라는 걸 금방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듣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네. 그 저 대통령 그 취임식 날부터 네.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날 VVIP로 가족들 대통령의 가족들 옆에 앉아 있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무유라고 하는 네. 분인데 이분의 조카가 바로 그 서울 경찰청장.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실제로는 치안감이었는데 그치, 치안감. 갑자기 예. 고속 승진하면서 치안정감이 돼서 예. 서울 경찰청장이 돼요. 그리고 이미 경찰청 안에는 뜨르하게 이 사람이 차기 경찰청장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 다 돌았고. 근데 용감한 사람들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니까 네. 저 무유 조카야 이런 식으로 폭망분들이 생기는 거야. 어? 그리고 무유라는 스님하고 네.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면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네, 쏟아져 그렇죠. 나오니까 네. 경찰청장을 못 시키고 같은 종친인 윤희근한테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무유 이야기를 네. 우리가 해서 조금 그러니까. 역사 따라가 보니까 재밌죠. 그런데 아, 그 서울 경찰청장은 부임하자마자 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장애인들을 갖다가 검거하겠다. 서울 경찰청장이 장애인 때려잡겠다고 지구 끝까지 가겠대. 연쇄 살인마도 아니고 그러질 않나. 뭐 집회 뭐 엄단하겠다. 이러질 않나? 아니 제가 근데 솔직히 이 아는 얘기인데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오냐면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표정이 내가 지금 막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아, 이거 너무 잘 살려주시니까 제가 옆에 들으면서도 계속 네. 재밌어서 그 청장님 아. 진짜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 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너무 뻔해 보이잖아. 야,
이준석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오늘 이야기가 전부 다 무슨 얘기가 원투 무속 원투 뭐 그쪽으로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어차피 이번 정부가 다 무속이야. 어떻게 보면 원투 수리가 다 무속으로 가버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이쪽 이야기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여튼 비대위가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될 것이다.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준석의 지금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송하는 거죠. 이제 소송으로 간다.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서 소송을 받고 뭔가 또 처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소송을 받고 압력을 넣고 뭐 이러면서 뭐 아사리판이 계속 되는 거죠. 완전 그냥 국민의힘이 네. 그러면 이렇게 완전 깨질까요? 그러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는 깨지긴 어렵다고 봐요. 그래요? 한 표 한 표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가도. 어허. 이 사람들이 뭐 저런 거 가지고 깨지고 할 그런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아. 나는 지금 윤석열 씨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통령 하기 싫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술만 먹고 싶은데 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좆다리에 술만 먹고 싶은데 오죽하면 연극 그 보러 가서도 소맥을 말고 있냐. 이 소맥 사랑. 그런데 또 사진을 그러니까. 찍히는데 술병 하나를 치우는 성의가 없어. 술병 다 그대로 없고. 근데 대통령이 되면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거든.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아이 나는 그냥 나 술이랑 먹고 집에서 그냥 매일 휴가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 외상값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래도 외상값은 갖고 가셔야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절대 깨지진 않는다 이거지. 제 생각은 좀 깨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그게 네. 시점이 중요하다. 시점이 총선을 앞두고 1년쯤. 그러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나요? 얼마 남았죠. 그렇죠. 이제 한 6개월 네, 남았죠. 네, 네. 그러니까 연말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아, 연말 그쯤에 이제. 그런데 갑자기 네. 그 교육부 장관 그 박순애 씨. 박순애 우리 누나. 셀프 자기가 내년 3월까지만 근무하겠다. 얼마나 투명해. 나 야 가면 진짜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성의가 없어 사람들이. 어? 난 3월까지만 해먹으면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연말에 분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너무 웃겨 죽겠다. 그래서 아유. 그때 이제 이준석서부터 동떠서 네, 네, 나가고 네. 그러면서 김종인 다시 움직이고. 근데 김종인 그 다시 올까요? 그렇게까지 거기로 왜가 이준석과 함께 움직이는. 아 같이 그쪽에서 그쪽을 따로. 그리고 이제 김한길이라고 유명한 정당 아이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쵸, 있죠. 대단하시죠. 이 정당 브레이크는 속성상 당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지금 예. 이야기 하시는 거는 파괴왕. 당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따로. 예. 아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아 어쨌든 나는 듣다가 지금 이 정권 자체를 그냥 그만두고 싶은. 아 그럼 저는 이야기 한 거고. 아 그렇죠. 정권은 끌어내려야죠. 그건 끌어내린다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저 사람들이 어허. 지금. 근데 아마 이준석 정도라면은 탄핵도 같이 하지 않을까. 오늘 형님 기운이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보면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 자도 한번 당한 걸 잊지 못하거든요. 아 맞아, 그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나랑 토론을 안 하려고 했어 방송대. 그래요? 한번 당하시고 난 다음부터 기피해. 이분한테는 내가 이빨이 안 먹힌다 이런 느낌을 딱 받으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준석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난 지구를 떠나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못 떠나고 끼껏 간 것이 울릉도까지는 갔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깜빵 가야 된다니까. 도저히 못 받은 거지. 그렇죠. 근데 정말 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 윤석열을 만들었다라는 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섞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과 기름 같은.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그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겉으로 내건 하나의 가짜 가면이기 때문에 가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쉽게 말해서 뒤에서 막 엄청나게 조직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2030들을 갖다 이전서부터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세력들 다 있어 따로. 네네네네. 이준석은 그냥 얼굴 마담인 거야. 그럼 그렇지. 야, 이 이준석 같은 애가 있어서 얘네들이 모인 거야. 라고 포장을 하는 거야. 들키면 어떻게 여태껏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뭐 해놓고 막 중국 우회 갖고 IP 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커뮤니티 점령하고 이런 거 다 들키면 어떻게 수사 들어오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이준석 때문이야.
이준석 효과야 이런 거지. 아하. 그걸 윤석열은 알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다 들었습니다. 쟤 날려도 돼. 강기훈 정도면 돼. 그치, 강기훈이 또 뒤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네. 이게 그런 그 뜻이었구나. 그런 뜻 아닌가. 그 여가부 폐지 한 줄도 강기훈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한 줄도. 그 뭐 그게 굳이 강기훈일까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브레인들은 따로 어디다 있다. 있다. 따로 있다.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윤석열 그 이준석의 용도 폐기가 시점이 왔으니까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할 거고 앞으로는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이제 계속 갈 것이다 정리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준석이 그냥 죽을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당. 천당 밑에 분당.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당이 형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지금 저쪽에서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노종렬을 하고 친하다 보니까. 노정열 선배 성대모사 엄청 하고 있어요. 네, 성대모사가 아니라 완전 단을 가지고 계속 드립을 치는데 그 순발력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전용기 이야기 아니고 바로 전용기 의원을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재밌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걸 하나 고정을 한번 밀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보통 이제 월요일 날 또 발표가 또 나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차피 방송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이제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의 지지율은 몇 퍼센트일까? 그런 거 한번 맞춰 보기 게임으로 한번 뭐 몇 퍼센트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최신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목요일 버전입니다. 광주 목요일. 방송하고 네. 그다음에 UPI 하고 그다음에 이게 넥스트 뷰 리서치인가? 거기가 네. 이제 같이 네. 해서 27.4가 나왔습니다. 27.4. 근데 이게 27.4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놀라운 일이에요. 70대가 돌아섰어요. 70대가? 70대에서 긍정 45.7, 네. 부정 48.3. 48점이면 거의 50%네. 근데 네. 뭐 오차범위 내긴 하네요. 네. 네. 근데 70대도 부정이 많다라는 게 또 부정이 그래도 오차범위 내긴 네. 하지만 대구 경북은 오차범위 밖으로 진짜 대구 경북이 긍정이 33점 몇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부정이 58%를 넘었어요. 근데 저기 나오잖아. 나온다. 70대 이상 맞아. 와. 모든 계층서 윤 대통령 잘못한다. 그럼 나도 내 친구들한테도 전화 한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전화하십시오 이제.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내 전화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도저히 뭐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화해서 네. 야 이런 나라 만족하니? 해안사라 하자 해안사라. 회가 안 되셔가지고 해안사라라고 하시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야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7.4라고 네. 하셨죠. 지금 현재 27.4면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정도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네요? 이게 어제 그제 이렇게 어제 그제 아, 어제 그제 그러면 상당한 내용들이 반영이 됐을 네, 텐데 네. 그러면 뭐 다음 주 정도면 더 떨어 그렇죠 저는 지금 몇 퍼센트까지 보십니까? 저는 뭐 25% 이하 25% 이하 네. 야. 24.9 24.9 요 정도 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24.9. 네. 총장님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저도 한 25. 25, 24.9 요 사이. 야, 이거 보통 이렇게 지지율이 막 2% 3%씩 막. 근데 사실은 와. 지금부터는 내려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더 떨어질 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완전 콘크리트라고 네. 그때 그랬잖아. 좋아하는 거 23%는 모름 이랬잖아.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좋아하는 야. 그런 사람들은 떨어질 리가 없는데 네. 아는 사람들 중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지금은 정말 그 표가 없단 네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차가 없는데 그 지금 보면 한 25까지 간다면 거의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죠 정말. 예. 25가 무너지면은 그냥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그럼요. 그 광우병 때 최고 떨어졌을 때가 17%까지 떨어졌다고 17%.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때가 7%였나요? 왜 그때 4%? 4%. 탄핵 때는 네. 그때 그랬지만 근데 이게 문제는 옛날에 광우병이라든지 그런 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일 사건으로 예. 그래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나는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단일 사건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이게 올라갈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그러니까. 일도 안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참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사실
100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네. 대통령실 옮긴 거. 예, 네, 그거 하나. 그것도 한 것도 귀찮은 일. 아, 그거 왜 했는지도 야. 모를 정도. 그러면 보통은 이게 나라를 우리나라 한 가정으로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남편이 사고 치고 다니고 부정적이면 보통 아내가 여보 뭐 좀 어떻게 좀 해봐. 아내도 같이 부정. 그러니까 이 가정이 나라로 개판인 거야 지금. 부모가 개판인 거야.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아, 그것도 남편이 그러면은 네. 이제 부인이라도 그렇게 말리는데. 네. 이건 오히려 부인이 더 하니까 지금 아. 부인이 와서 야 아빠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어? 야 이 정도면 됐지 너 먹고 살잖아 어? 야 엊그저께까지 고기 먹다가 오늘은 막 계란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지 아, 이 형 여기 와서 다 풀고 가 성수들 그 김동수 TV에서 이런 걸 안 하는데 여기서 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미치고 팔짝 뛰기는 거야 아 너무 재밌다 여기서 진짜. 이제 자식들한테 손찌검까지 하면 끝장이 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만약에 폭력 사태나 네. 뭔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이 가정 완전 깨지는 겁니다 진짜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이 방역 과학 방역한다고 예, 해놓고 예. 지금 완전히 병원과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체계를 흐트러뜨려놨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아이들 환자를 받질 않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돌다가 죽었잖아 맞아요 둘이나 맞아요. 죽었어요 네. 지금 초등학생들도 죽고 지금 또 애들 심각합니다. 보고 나가서 아, 빨리 공부 배워가지고 일하래 이 아빠가 부모가 애들을 5살 애들 보고 야 나가서 빨리 공부해서 빨리 돈 벌어서 일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가정이 그렇죠 이게 개판입니다 사실 뭐, 아무도 호응이 없네요 예. 내가 하면 이런 거니 미친 거니 미친 거니 야 이 노래 한번 밀고 싶다 이거 아 진짜 바이브라는 유명한 그룹이 그 부른 노래니까요 근데 본인이 부르니까 유명한 노래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거니 아닌 거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또 훌쩍 또 지나갔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좀 주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시가 또 훌쩍 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마무리 멘트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야기들이 짱짱하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힐링검설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들이 좀 틈날 때마다 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또 연민복지재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중간중간에 좀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연민복지재단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저희들 안영구TV에서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가 여기서만 이렇게 까보신다는 거 꼭 좀 알아주십시오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안영구TV가 점점 더 발전할 거라는 것 약속드리면서 좀 마무리로 이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영구TV가 빨리 1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 영향력으로 이 정말 엄청난 데이터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갖다 풀어서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저 따위 인간을 그렇죠. 다시는 찍는 일이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받고, 네, 네, 받고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김성수 TV가 20만이 빨리 넘어야 된다. 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네. 멤버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야 안영구TV도 같이 따라 클 수가 있고요.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김성수 평론가하고 이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동안에 풀어야 될 이야기들을 사실 내용이 좀 어렵고 복잡해서 못 풀었던 거를 우리가 재미있게 어떻게 한 번씩 풀어볼 수 있도록 네. 계속 우리 자리를 마련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네. 많이 좀 그 방송에 좀 많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이제 늦은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또 물러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방송은 물론 화요일입니다만 월요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제가 늘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예,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런지 예, 그 지지율 한번 맞춰보시면서 그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짤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 짤. 예, 좀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네. 야, 형이 이렇게 한다 좀 도와줘라. 너 좀 거기서 헛웃음을 짓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 짤. 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저희 안우구TV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일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동 빗소리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잘 자요. 잘 자이소.